송영길 전 대표의 아나무인식, 끊임없는 검찰 불응, 공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.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끊임없는 검찰 소환 불응과 그에 따른 아나무인식 태도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입니다. 송 전 대표가 불법 선거자금 6천만 원 수수와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한 7억 6,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도 법을 무시한 일관된 불응 태도를 보여왔습니다. 검찰의 연속된 소환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송 전 대표의 행위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우롱한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사법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조차 저버린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검찰은 오늘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,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.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송 전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검찰의 출석에 요구를 불응하면서 단 한 차례밖에 조사하지 못했습니다. 송 전 대표는 공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수사에 성실히 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. 아울러 민주당도 송 전 대표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태도를 멈추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. 송 전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.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자 최대 수혜자 송 전 대표의 구속과 침묵뿐인 민주당, 이것이 민주당의 현 주소입니다.